삼둥이 아빠로 한해 동안 큰 상을 받았던 송일국 씨가 영화에 이어서 사극으로 안방극장을 찾아옵니다. KBS 새 대하 드라마 장영실을 통해서인데요. 제작 발표의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삼둥이 아빠로 사랑을 받아온 배우 송일국이 이제 본업인 연기로 본격적인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송일국의 사극 복귀작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KBS 대하 드라마 장영실의 제작 발표의 현장. 안녕하십니까. 조선 최고의 과학자 장영실 역을 맡은 송일국입니다. 오랜만에 하는 사극이라 각오가 좀 남다르고요. 현장에서 마음만큼은 신인이 됐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장영실 역의 송일국을 비롯해 출연 배우 김상경, 박선영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는데요. 제가 약한 8년 전에 대왕세종에서 세종대왕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번에 또 여기 옆에 있는 장영실을 또 도와주기 위해서 세종대왕 역할을 다시 맡았습니다. 김상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002년에 장희빈 할때 송일국 씨와 같이 드라마에 나왔었거든요. 또 이번에 또 같이 이렇게 하게 된 것도 굉장히 인연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날 송일국은 체한 탓에 컨디션 난조로 주의를 안타깝게 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육아 스트레스가 이렇게 심한 거예요. 네. 쌍둥이 세 명을 키우면 이렇게 사람이 약간 공황장애 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컨디션 난조에도 최선을 다하는 프로다운 모습을 보인 송일국. 특히 송일국과 닮은 꼴 스타로 불리는 김상경과의 호흡으로 더욱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제가 이 드라마를 또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도 닮았다는 소리를 송일국 씨랑 닮았다 그래서요. 예, 식당 가서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요즘에 삼둥이가 인기잖아요. 일국신 줄 알고 밥을 많이 주더라고요. 맛있는 거를. 근데 굳이 그 아주머니한테 저 김상경인데요. 찬물을 끼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송일국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어제 촬영을 일국 씨랑 하는데 제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남자하고 눈을 마주치고 오랫동안 흐뭇하게 사랑스럽게 바라본 기억이 없어요. 그 네. 일국 씨랑 어제 한 10초간 서로 막 그냥 여자한테 애정 주듯이 서로 봤습니다. 김상경 씨랑 데뷔를 같이 했습니다. 같은 작품에서. 그리고 나이도 비슷하고 해서 굉장히 잘 맞는 편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추운 겨울 영하의 날씨 속 야외 촬영 시 추위를 이겨내는 특별한 노하우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사극은 그 옷이 좀 이렇게 두툼해요. 그래서 속에 많이 껴입습니다. 그래서 여배우들은 치마 속에도 뭐 여러 개 있고, 저도 또 이제 세종대왕님 역할이니까 속에다가 한 두세 겹 이상 있는 것 같아요. 내복도 있고 뭐도 있고. 예. 제 정말 많이 껴입으시죠. 노하우는 저는 아주 많이 껴입습니다. 그리고 핫팩은 또 저는 또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노하우는 허리 쪽. 예, 여기가 좋습니다. 겨드랑이도 좋습니다. 노하우. 몸이 좋잖아. 일단 지금 노비 아직 노비 신분인데 지금 노비 신분이 너무 좋은 게 일단은 그 프로에 치는 머리라 귀도 가려주고 귀도 좀 들시렸고요. 또 옷이 또 이렇게 해진 옷이고 많이 껴입어도 좀덜 티나더라고요. 최초로 시도되는 과학 역사 드라마로 별, 태양의 운행에서 비롯된 시간의 비밀, 그리고 자격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과감한 과학 영상을 통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드라마를 보면서 요즘에 이공계 쪽 기피 현상이 많다는데 우리 과학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꼭 같이 보시면은 아이들이 커서 이제 과학자가 되고 싶다 이런 이공계 쪽으로 좀 쏠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훈을 주는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영실이 노비 출신에서 신분의 장애를 뛰어넘어 당대 최고의 과학자가 되기까지의 노력을 스토리로 담은 KBS 대하 드라마 장영실.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2016년 1월 2일부터 첫 방송하는 KBS 대하 드라마 장영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하시면 새해 복두 배로 받는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실과 세종으로 분한 송일국, 김상경 두 명품 배우의 멋진 사극 연기 기대하겠습니다.